기생자들의 존엄과 유족의 아픔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비뚤어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이러한 폐륜의 1차적인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라는 말조차 그들에게는 너무 관대합니다.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매체들이 결국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유족들 다수가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 또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매체들은 이런 폐륜적 행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을 구해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명단 공개는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도 공개를 강행한 것은 그들의 의도가 얼마나 악의적이고 치밀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존엄과 유족의 아픔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비뚤어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건처럼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확대 재생산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이러한 폐륜의 1차적인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입니다. 최후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선동과 폭민 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의식적으로 무시한다는 점에서 반국가적이며 선거 결과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라는 말조차 그들에게는 너무 관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을 따르는 이런 매체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